내게 말을 놓는 것도 내게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 걸 Boy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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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Boy you know 지금 DJ이자 솔로 활동하고 있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아 씨랑 같은 샵에 예전에 다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몇 번 선배님이랑 이렇게 마주치면은 청아야 안녕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름 불렀다고. 네네. 저는 또 후배도 유심히 또 지켜보고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또 솔로 활동하는 후배들은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아 씨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후배들 맞아요. 같이 응원하게 되고 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 네. 청아 씨도 지금 데뷔한 지가 올해로 몇 년째 됐어요? 이제 9년 차. 벌써. 네, 벌써 시간이 정말 징그럽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빠르고. 그럼 전 징글징글. 아니.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이 흘렸어요. 아니. 뭘 잔뜩 제가 들고 오셨어요? 이게 그 선배님 3집부터 네. 6집까지 앨범? 네 인증을 봐봐요. 저도 이거 다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 앨범 나오면 꼭 샀었거든요. 네. 그 용돈 받으면 막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을 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앨범을 또 저는 언니 앨범으로 충분했어요.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좀 했었어서. 아, 그래요? 그게 어머니가 혼자 키워주셨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냥 되게 무료한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언니가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감동을 저한테 찔러주는데 이건 아유, 뭐예요? 이 빨간 봉투? 아, 이거는 그냥 나중에 혼자서 제가 편지 쓴 건데. 아 그래요? 읽어봐도 돼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 팬 청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봐요. 이렇게 또 저에게 처음이라는 경험과 추억을 하나 더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외롭고 막연한 감정들이 차오를 때 언니의 음악과 다양한 활동들이 저에겐 큰 웃음과 위로였습니다. 이 편지가 언니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언니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언니를 사랑하는 청아가. 아, 제가 울면 안 되는데 너무 주책이네요. 내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청아야. 죄송해요. 이거 짜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하얀 옷 입으신 분은 누구, 왜 오시는 거예요? 혹시 예, 저 좋아하세요? 혹시 저보고 꿈을 키우셨나요? 왜 울어? 아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가? 제가 언니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갑자기 차올랐던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사연 있는 거 아니죠? 농담입니다. 함께 이렇게 눈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니까. 네, 죄송해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청아 씨 너무 고마워요. 네, 청아 씨 준비해 오신 곡이 있다면서요.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언니 네. 앨범에 아, 제 노래요? 네, 언니의 노래예요. My Life라는 곡인데 짧게 한번 저희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울어가지고 울면 안 되는데 울어서 더 잘 감정이 전달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청아 씨 목소리로 제 노래 My Life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생각 핑도 는 시간 나이 나도 몰래 지나간 나이의 10대 Never don't stop can't stop 어릴 적 순수한 마음은 간직하는 것 사랑 하나로는 부족해 얻게 되는 것 날 사랑해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것 Never don't stop can't stop 이제는 don't be afraid 나를 봐 이렇게 지금부터가 시작인 걸 너를 보여줘 더 자신 있게 one Two step 난 나를 믿어 더 당당하게 One step two step 나를 사랑해 눈부신 나의 인생 Beautiful my life 그 어느 때도 아닌 지금 내가 소중해 우리 쿵치타치하고 동한 씨가 멋지게 편곡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예, 오프닝 때 안 계셔가지고 서운했는데 언제 또 뒤에 와주셨네요. 청아 씨 덕분에 좀 다시 역주행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올라온 적은 없지만 다시 한번 좀 올라왔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네. 네. 자, 청아 씨가 이제 소속사를 옮겼어요. 그쵸? 네. J-Park. 네, J-Park. J-Park이 먼저 우리 회사에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J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감사하게도. 어떤 식으로 J예요, 혹시? DM으로 J예요? 아니에요.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힘든 거 없냐, 선배로서. 조언도 좀 해주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먼저 네. 밑밥을 약간 네. 깐 다음에.
네. 우리 회사로 들어오지 않겠니? 아, 네. 아. 좋은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 같다. 도와주고 싶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 또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촉 아닌 재촉을 좀 해주셨죠. 제가 막 다른 쪽으로 막 유학도 가겠다 뭐 다른 거 배워보고 싶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아씨 하시면서 이제 저를 좀 설득을 현실적으로 해주셨어요. 약간 중간에 유학병이 와요 여러분. 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네. 힙합 배우러 미국 가겠다 하면서 했을 때 신동엽 오빠가 저를 잡아줬거든요. 아 진짜요? 너 지금 활동해야 된다. 네네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어딜 가려고 하냐. 네.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정아 씨는? 저는 그냥 원래 지냈던 달라스, 텍사스 쪽에서 영어도 다시 배워보고 스페인어도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이렇게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보고 하고 싶었어요. 약간 네. 가수 활동을 조금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다기보다는 저를 찾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다고 하기에는 한 30군데에서 러브콜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연락은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러브콜 중에 제이팍의 손을 딱 잡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심플하게 나를 제일 원하는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빠가 제일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뭐 해요? 이런 그 세 글자 정아 씨 한국이에요? 이런 거라도 좋겠다 좋겠다 그냥 계속 보내주시니까 제이팍이 나한테 뭐 해요 하고 문자를 자꾸 보내면 왠지 떨리고 뭔가 신경 쓰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활동 그래도 조금 같이 해보니까 들어오길 잘했다 네네네. 손잡길 잘했다? 네네 진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중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실 만한 음악을 하는 게 맞고 그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오빠가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성대묘사 들어가시네요. 네. 저도 몰라요 청아씨 이제 더 오래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지금부터 생각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새로운 걸 해보던가 찾아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아 네. 대중분들이 뭘 좋아할지 알면은 그거 했게 그쵸 진짜 몰라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르는 일이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새로운 거 계속 하는 게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청아씨 1년 8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네. 그쵸 지금까지 발표한 곡이 118곡이래요, 청아 씨가. 아, 네. 이번에 곡이 발표되면서 120곡이 딱 채워졌더라고요. 두 곡 발표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활동했네요, 네.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조금 나한테 의미 있는 곡이다, 이런 노래가 있을까요? Good Night My Princess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에 대한 곡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혼자 키워주셨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제 새벽에 출근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새벽 출근길에 어머니한테 못다한 인사나 이런 저의 심정을 담은 곡이에요. 네, Good Night My Princess라는 곡 청아 씨의 목소리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짧았지만 아주 네, 마음에 콕 와닿는 그런 노래네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맞벌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 유치원생 때부터 혼자 좀 집에 있었어요. 언니들 네. 오빠 다 학교 가면 이제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좀 네.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시간들이 저를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마음 다치지 않고 활동 좀 잘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이 춤 노래 놓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곡을 이제는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저의 신곡 디지털 싱글 이니미니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니미니가 땡땡땡땡 맛있다 맛있으면 딩동댕동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약간 미국 버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애니미니 마이니머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네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팬분들 이름 뭐 새로 인별그램 이름이라던가 뭔가 되게 많은 선택지에 아. 놓여 있었고 좀 가볍게 네. 그냥 선택의 자유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가사를 이렇게 끄적여 보았습니다. 네네. 이 노래도 그러면 왁킹? 아, 왁킹이 들어가요? 왁킹이 들어간 안무는 I'm Ready라고 이게 이제 수록곡이에요. 그러면 그 I'm Ready도 궁금한데. 네네네. 네, 조금. 오, 네. 네. 후후! 살짝만. 네, 네. 네. 후렴 부분만. 네네. 왁킹인데. 왁킹이 조금. 아, 이거 팔을 몇 번 돌리는 거예요? 아, 딱 네 번 정도. 아, 이거 50견은 어렵겠다. 아니, 청아 씨는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춤출 때는 막 엄청 큰 사람 같아요. 댄서분들이랑 하면 멋있는데, 저 혼자 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아, 이거 맞백이니까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아 씨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이번 타이틀곡 이니미니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t tips for you. 모르겠니 what to choose.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린 대로 make a move. I've realized. With such a lot of trouble 정답 따윈 없으니까 맘대로 지내봐봐 Take no less than every kind of flavor of a new sensation. I'm taking time, so I wanna lose my mind to the rhythm of a new vibration. Oh, I don't wanna lie. And then I there's no doubt. I just pick them out like any mini, mini money, like any mini, mighty mo. Up 할 시간에 찍어 마침표 문제 놓고 자꾸 답답하겠지 또 우린 왜 소외도 할 땐 한 건 하지 마 So I'm not there, when I'm not there 나는 not there, I'm not there From right there, no as I am 지금 이 기분의 느낌이 좋게 지득기를 다 You know what I like Every step I take, no doubt I just pick them out like What's the pick them out like, like, itty bitty